안녕하세요, 찌릿입니다. 오늘은 유도전동기 기동 어시 중 Y기동 델타 운전하는 Y델타 회로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스타 델타 회로라고도 하는데요. MCC 판넬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MCC 판넬 내부 모습입니다. Y델타 실제 운전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처음 모터를 사용할 때에는 정상 운전대보다 5배에서 7배 정도의 높은 전류가 필요하는데요. 모터에 코일의 손상을 막기 위해 Y기동 델타 운전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모터의 용량이 5kg 이하는 직입기동에 적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모터 용량일 때에는 코일의 손상을 절감하고 기동 전류를 줄이기 위해 Y델타 회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Y델타 회로는 리액터 기동 방식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고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동작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Y델타 동작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모터를 Y계수로 기동한 후 일정 시간이 흐른 뒤 기동 전류가 낮아질 때 델타 회로를 바꾸어 운전하는 방식입니다. Y결선 시에는 정상 운전 전류의 3분의 1 전류만 흐름으로 코일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다만 전류값이 낮아질 만큼 전동기의 회전하는 힘도 낮아지기 때문에 3분의 1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델타 운전으로 바꿔서 운전을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부가적인 설명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전하자마자 메인 MC 접점이 붙고 Y결선 MC에 접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터는 이 선이 모터로 가는 선이고 여기서도 모터로 가는 선입니다. 지금 모터가 Y결선으로 기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T초 후 델타로 운전되는데요. T초는 저희 여기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타이머에 설치된 시간만큼 흐른 뒤에 델타 운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희는 5초 정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영상 다시 볼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Y 접점이 떨어지는 동시에 델타 접점이 붙으면서 델타 운전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상태는 인터록이 걸려있는 상태고 둘이 혹시라도 동시 투입이 되면 단락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터록이 꼭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Y결선, 델타결선에 대한 결선 방식에 대해 부가적인 설명과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체크!